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진핑에게 환대를 받고 좀 시진핑의 이런 비율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노선이나 이런 것을 견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한쪽에 뭡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편성하게 되면은 그러면 욕을 대게 예, 먹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방중을 마친 마크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발언에 미국과 유럽에서 문매를 맞다.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아마 기내에서 방송 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화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유럽의 것이 아닌 타이완 위기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왜 여러분 개입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유럽은 왜 여러분들 미국의 안보에 여러분들 의존해야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참 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됐지만 예, 아직도 좀 젊은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잘 선정해가 잘 구은 거죠. 마크롱은 유럽이 제3의 슈퍼파워가 되는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면 유럽이 어떻게 제3의 슈퍼파워가 됩니까? 중국 타이완 분쟁에 대해 미국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유럽의 유럽이 것이 아닌 위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들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럽의 문제니까. 호주가 이런 유럽 문제에 왜 개입합니까? 캐나다가 왜 관심을 가지죠? 일본이 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유럽 문제니까. 유럽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이야기. 유럽은 자체적인 국방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해야 되고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우리 것이 아닌 위기들에 연루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 미중 슈퍼파워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유럽인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시간도 자원도 없게 돼 미국의 신화가 될 것이다. 옳지 않은 이야기죠. 시진핑의 환대에 넘어 감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폴리테코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 발언이 전 세계 타전이 돼가지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용어를 잘 골라서 나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한 여러분들 40% 보고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도 한 60% 여러분들 위하고 그 사이 노선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여러분들 망각하고 그냥 본심이 그냥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신화가 될 수 있냐. 그럼 국방을 왜 여러분들 안보를 왜 여러분들 의존합니까 미국에.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마크롱은 유럽이 답해야 된 질문은 타이완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유럽에게 이익인가이며 답은 노다. 타이완 위기란 것은 이익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익만 관심을 가지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자유진영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더더욱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이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유럽이 뭡니까? 그냥 힘들든 아니든 그냥 방관하면 되는 거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좀 선명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다 그걸 이 제거했는 모양입니다. 이보다 나쁜 상황은 우리 유럽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의제나 중국의 과잉 반응에 지시를 받는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편적 가치의 확장 역사로 봐야 그래야 손해가 좀 있더라도 뭡니까? 소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죠. 이제 아마 여기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여러분들 회담을 했는데 그 사이에 타이완 관계를 바꾸려고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누구든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베이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상이라고 응수했다.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차이잉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 방문한 것이나 유럽 정상들이 타이완에 대한 외교정책 이슈를 제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연히 열받았다. 이익이만 이익이 되면 뭐 독일이 침공했을 때 뭐 미국이 대서양 건너가지고 왜 참전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도 살지만 가치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이란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어야 여러분들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이번에 그냥 마크롱이 그냥 본인의 뭐라고 할까 실력이라고 할까요? 뱃속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아마 폴리티코 여러분 기자가 물은 모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현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코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타이완과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고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유럽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네. 말 잘했네. 미국의 전 나토 대사였던 아이보 달들은 월스트저널에 마크롱의 발언은 유럽을 미국에서 분리해서 미국의 최대 장점인 전시행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회전하려는 시진핑의 손에 놀아난 것입니다. 미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유럽이 만들지 않은 위기는 피하겠다는 마크롱의 입장은 아주 비겁한 입장인 거죠. 시진핑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도 같이 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를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정권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가 돼도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부르면 땡이다는 겁니까? 돼지죠. 사람이 아니죠. 한 사회가 여러분 지켜야 될 공동체의 가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런 데 대한 괴리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해주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지도자 하나 여러분들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냥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지금 마크롱을 보면서도 아, 이 양반이 가치 위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사람은 여러분들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77% 아이들 가르치는데 국정교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교과서 국정교과서 아니고 그냥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의 77%가 근현대사를 여러분들 가르치고 거기에서 문재인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이 다 나간 거죠.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자유란 가치에 여러분들 연대했던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문제를 홍콩의 문제를 바라보고 꼭 같은 이런 시각으로 대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이의적일 수 있냐 이야기죠. 프랑스는 그냥 여러분 해방이 됐으니까 미군이 여러분들 수십만 명을 죽으면서 참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지난 1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입니다. 세계가 겪은 것을 보고도 2024년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좀 놀랍다. 독일의 중도 우파 위원인 노르베르게 뢰트겐은 마크롱의 방중은 시진핑의 홍보 쾌거이지만 유럽에서는 외교적 참사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름들 그 순발력 있게 연금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성공시키더라도 이 가치 부재가 되면 이런 실수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한국에도 조선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신문기사 하단에 보니까 엄청 욕을 해놨습니다. 미국 떠난 유럽을 생각해봐라. 그 자리에 뭐가 들었을지. 마크롱 니는 헛똑똑이다. 165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조선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은 겁니다. 너는 그럼 중국의 똘마니가 되고 싶은 거냐? 너 좋으면 할 수 없지. 이런 이야기가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죠. 소위 서방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 중에 사회주의 쪽으로 빼따가니 기울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프랑스는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 33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한 명이 제로입니다. 2차 대전 잊었나? 33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